기범이가 일상생활에서 술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줬던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유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유도를 하셨습니까? 네. 사실 저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유도하는 기술. 구치기 들어간 거죠. 그렇죠. 저희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비법을 빨리 배워야 되거든요. 기범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상 속에서 이제 술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술을 일상에서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아기 돼지 삼형제 책을 읽으면서 네. 술을 알려주고 네. 그리고 또 무슨 색깔인지 크기인지 이런 거를 아이한테 가까이 하게 하면서 점점 수가 익숙하고 그렇게 이제 습관화되게 한 것 같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로 숫자가 어떻게 가능하죠? 일단 제목에 삼 들어가잖아. 네. 아, 삼 들어가고 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 2, 3, 하나, 둘, 셋, 뭐. 저는 지금 약간 놀란 게 저도 저희 집에서 네. 아기랑 놀 때 그 장난감을 치우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제가 엄마표 수학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은퇴하려고요, 이제. 아, 벌써요? 네. 맞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아이가 술을 세고 분류를 하고 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학습지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죠. 맞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상으로 더 한 자리 숫자를 알고 난 다음에는 두 자리 숫자를 어떻게 알려줄까 하다가 전집에 있는 번호를 항상 가지고 올 때 23번 뭐 아기 다람쥐의 소풍 하면서 읽어줬었어요. 그냥 얘가 듣던 안 듣던 그냥 23, 2하고 3이 있네 하면서 이렇게 읽어줬는데 어느 날 두 자리 숫자를 다 떼더라고요. 그리고 세 자리 숫자는 아파트 동호수 산책하면서 그리고 호수별로 여기 501호지 우리 집 옆에는 502호가 있네 하면서 또 계단 올라가면서 601호, 602호 이렇게 패턴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수에 많고 적은 아이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리 숫자는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 아니면 엄마가 운전하고 가면서 앞에 가는 차 같고 네. 네. 읽어줬더니 천 자리 숫자도 이제 이해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술을 다 깨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교육을 하셨어요? 사다리 게임이라는 거가 네. 있는데 그걸로 덧셈, 뺄셈, 곱셈까지 사다리 게임? 사다리 게임? 그 많이 하잖아요. 그 점심값 내기하고 할 때 쓰는 그 사다리 게임. 아, 그 사다리 게임이 아니고 스네이크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상스러웠죠? 네. 점심값 내기할 때 저희가 이제 아는 사다리 게임은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건 아니군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은 그냥 한낱 우스갯소리였을 뿐입니다. 아, 저거 했었어요, 어릴 때. 와, 저 재밌지. 네. 근데 이거는 수학을 이렇게 보면 네네네. 1에서부터 100까지 먼저 가는 게임인데 네네네. 처음에는 주사위를 하나를 던져서 아이하고 저하고 이제 말을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사위가 2가 나오면 네, 이렇게 2탄에서 3으로 가고 네. 저도 이제 던져가지고 6이 나오면 7로 가고 이렇게 해서 먼저 가는 건데 사다리에 하면 4에서 14로 가는 거예요. 아, 지름길이 나오는구나. 네, 지름길이 나오고 이게 재밌어 하면 그래서 네. 이제 두 개까지도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두 개 하고 얘가 암산이 빨라지니까 네 개까지 하다가 이게 하다가 이게 대신 그럼 뺄셈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0에서 1까지 먼저 오는 게임으로 아이하고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거를 진짜 4살, 5살, 6살, 7살까지는 정말 많이 가지고 놀면서 4살이면 저희 내년에 이거 사야 돼요. 저는 지금 사야 돼요. 네. 궁금하다. 틀렸을 때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기범이가 예를 들어서 오답을 말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했을 때는 굉장히 칭찬해줬고요. 네. 못했을 때는 아이가 정말 그 답이 틀렸다는 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잘했다고 그랬어요. 아, 그냥 그래도 네, 그랬다고? 너무 어릴 때니까. 그런데 약간 이 정도는 아이가 조금 이해해 볼만 하다라는 네, 거는 네. 설명을 조금 해줘서 답을 가르쳐준 우와. 적도 있고요. 우와. 저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본인이 수학을 좋아하게 된 얘기는 어머니와의 이런 어떤 숫자놀이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학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 보면 수학이라는 게 공부, 제일 싫은 과목 그런 걸로 적혀있는데 저는 공부해야 되는, 꼭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기보단
재미있는 놀이라는 게 인식으로 수학이 된 거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와.